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김여정이 지시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김정은이 전격 보류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 1면 머릿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화상회의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예비회의를 김정은이 지도하였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였다. 그런 건데요. 사실상 이 화상회의고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고 하는 형식인데 화상회의도 그렇고 예비회의도 그렇고 다 북한으로서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격한 이 보류의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김정은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상회의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형식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성기를 설치를 하고 또 1200만 장의 대남 삐라를 다 준비했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왜 이러한 계획들을 중단시켰을까? 그 보류의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월 4일 김여정의 첫 담화 이후에요. 6월 9일에 남북 간의 모든 직통 연락 라인을 통신선을 다 북한이 차단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완파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남 삐라를 날리겠다. 그러면서 또 21일 지난주 일요일부터는 비무장지대 30여 곳에 이제 대남 확성기 시설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측 영상의 카메라에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썼네요. 폭주하던 북 숨 고르기. 그러니까 뭐 6월 4일 김여정 첫 번째 담화 이후로 계속 쭉 위기를 고조시켜가면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좀 보류를 하면서 이제 숨 고르게 들어갔다. 뭐 그거는 맞는 얘기죠. 이제 남북 관계 약간 이제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은 뭐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면서 장관 사퇴. 대북전단 엄정대처의 화답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폭주하던 북이 숨고르게 들어간 게 김연철 장관이 사퇴하고 여기 민주당과 청와대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면서 대북전단 엄정대응에 화답한 것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뭐 김여정 뭐 하명법을 만들겠다 뭐 야당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굉장히 민주당이 바삐 움직였던 거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뭐 접경 지역 그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의 단체들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아주 강경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뭐 청와대 통일부 다 할 것 없이 뭐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 전단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북한에 이게 전달돼서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한 것 아닌가. 이게 이제 한겨레신문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 역시도 이게 또 북측의
이렇게 멈춤, 이렇게 보류시키는데 작용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정말 웃기는 해석이다. 아전인수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웃기는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북한은요. 아, 지난 4일 김여정의 첫 번째 담화 이후 쭉 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기의 성과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김여정을 이제 김정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김정은의 여차할 경우에 김정은의 뒤를 이을 후계자 반열, 백두장군 반열로 김여정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성공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김여정이 아주 강단 있게, 또 뚝심 있게, 또 용맹하게 이걸 밀어붙임으로써 이 김여정이 단순히 오빠를 보좌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아주 강건한 백두장군, 아주 걸출한 장군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김여정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성공했고 위상 제고에도 성공했다. 특히나 군에 이렇다 할 연고가 없었는데 사실상 군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김정은 말고, 김정은이 없을 때는 김여정의 지시로 이 북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김여정의 위상 제고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제난으로 인한 대내 불만, 가뜩이나 핵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 고강도 경제제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압록강, 두만강,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중국과의 교역도 완전히 차단돼 버렸다.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돼지 열병까지 창궐하면서 북한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돼지만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데 그 돼지들이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던 돼지들이 다 죽어나갔다. 그래서 엄청난 불만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타겟을 그래서 만만한 문재인 정권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거를 대대적인 군중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불만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상당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세 번째, 남쪽 길들이기에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 김여정의 한마디, 4일 첫 번째 개인 담화가 떨어지기 무섭게 통일부가 움직이고 국방부가 움직이고 청와대가 움직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야당과 또 이제 보수 언론들, 이런 그 남당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걸 확대시키는데 이런 데도 나름대로 효과를 받고 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길들이는 효과도 봤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얘기하는 김현철 장관이 사퇴하고 대북전단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는 당정청의 이런 모습, 이거는 어찌 보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은 우리가 한마디 하면 이제 김정은의 한마디가 아니라 김여정의 한마디에도 완전히 그냥 널뛰는 그런 남조선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길들이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1년에 가장 6월 4일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상당히 이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예고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은 오늘 김정은이 전격적인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이건 쓱 그럼 집어넣는가. 그리고요, 이제 그 통일부가 오늘 확인했는데 21일부터 전방 지역에 배치했던 확성기를 30여 군데 그걸 다 북한이 철거를 했다 그러고요. 또 삐라, 대대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벌이겠다 했는데 북한의 선전 매체 이런 데에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 이미 실렸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북한은 이 시점에서 전단 살포와 확성기 이거를 대대적으로 예고를 해놓고 이거를 철회한 건가? 저는 사실상 철회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철회한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이 남동풍이 부는 계절인데, 북서풍이 불어야지 저쪽에서 삐라를 날리더라도 남쪽에 떨어질 텐데, 이 남동풍의 계절에 북한이 어떻게 해서 삐라를 보내올지 참으로 그것이 궁금하도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 쿨톡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북한이 1200만 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대남 삐라를 제작해 놓고요. 그다음에 각급 뭐 청년, 대학생 다 동원하고 전 인민적인 그 무슨 삐라 살포 투쟁을 벌일 것처럼 얘기해 놨는데, 이게 북서풍이 안 부는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 여름에도 북서풍이 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내일 6월 25일 오후에 잠깐 그런 풍향이 이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25일 내일 뭐 오후 저녁 무렵에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삐라를 살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거둔 이유가 뭐냐면요, 엊그저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밤에 몰래 가서 경기도 김포에서 무슨 50만 장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중 풍선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죠? 그 날린 풍선을 띄어 올린 그 지점보다도 70km 떨어졌는데,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도상으로는 더 낮아요. 강원도 홍천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경찰이나 통일부에서는 50만 장 날렸다고 하는 것은 다 뻥이고, 사실상 요거 한두 개 정도 날리고 50만 장 날렸다고 거짓을 뻥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뭐그 자유북한운동연합은요, 그 대북풍선 날리기 아주 전문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풍향이나 풍속이라든가 이런 거다 계산하고 GPS 장치까지 다 장착해서 날렸을 텐데, 왜 이게 그러면 홍천에 가서 떨어졌느냐. 그만큼 여기서 날린다 했을 때 그게 말이죠,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명중률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남측으로 떨어지는 그 실패 확률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대북풍선 날리기 전문가들이 보냈는데도 그렇게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오후부터 이른바 북서풍이 불어서 북쪽에서 대남 삐라를 날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온전히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오히려 북측 지역에 막 떨어져 버리면 이게 남측, 남조선 괴뢰들을 한방 먹이겠다고 한게 오히려 자기들 내부에 떨어지면서 당혹스러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망신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풍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론 무인기에 실어서 날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쿨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6월 9일에 강원도 인제에 북한 무인기 하나가 떨어졌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보낸 건데, 경북 상주에 가서 사드 기지를 다 정탐하고 돌아가는 길에 엔진 고장으로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실패하고 강원도 인제에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군 당국이 분명히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무인기 날리면 확실하게 우리 레이더망으로 이거를 탐지하고 포착해갖고 바로 격추를 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무인기를 쏴가지고 이게 삐라를 했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우리가 격추시키지 못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국내에서 완전히 난타당합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공언해놓고 그거 하나도, 북한 무인기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는가? 그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거조차도 너무나 안보에 무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요, 완전히 난타당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난타당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군이 말이에요, 3년 전에 대국민 서약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북 삐라를 담은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그러면 그거 뭐가 돼요? 김정은 정권이 이제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날려 보내는 것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렇게 썩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서 막 두들겨 패고 뭐 대통령에게 온갖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하지만, 이 대북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한국 국내에서 그렇게 상태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북 강경론 이 목소리가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플러스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패대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될 정도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게 김정은 정권의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남 삐라라는 게 풍향도 그렇고 드론을 날리는 것도 그렇고 풍선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성기, 확성기는요 절대 열세입니다. 확성기는 절대 열세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대남 이 똑같이 북한도 확성기를 확성기 대남 방송을 하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 방송 그 확성기 방송을 하면요. 이게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그 타격이 북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2015년에 그게 판문점 DMZ에서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래서 11년 만에 전방부대 10여 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발끈해가지고요. 확성기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 군사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남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북한이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를 받아낸 거죠. 근데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도 오리발 내미는 거 그렇지 않지. 87년 뭐 대한항공기 폭파도 그렇고 1983년 아웅상 테러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게 북한인데 목함 지뢰 도발 때는 왜 그랬는가. 이거를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야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당시 북측 대표단이 김정은으로부터요, 이게 특명을 받고 왔는데 그 특명이 그 남쪽의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만큼은 반드시 중단시켜라 하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야말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비대칭 전력이다. 대북 심리전을 똑같은 확성기라든가 삐라로 하면요, 북한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노래도 틀습니다. 무슨 정치 선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독재자. 이게 정치 선전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틀어줍니다. 근데 박미 씨의 날 보러 와요. 이 노래를 제일 많이 트는 이유가 그게 북한군 병사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일기예보, 날씨 예고 방송도 하면서요. 내일은 비가 오니까 빨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북한군 병사한테 얘기해 주는데 북한군 병사들이 보면 그게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측 방송을 신뢰하게 되고 남측의 가요를 듣게 되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북쪽에서는요, 암만 뭐 남조선 괴뢰 도당 미제 식민지 하더라도 그런 거에 심리적으로 동의를 된 우리 병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남 삐라라든가 대남 확성기 방송 뭐 확성기를 뭐 30여 군데 설치했다. 이건 애시당초 할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단지 위협하고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런 블러핑을 위한 뻥커였다. 애시당초 할 마음은 없는데 이거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뻥커였다. 근데 그 뻥커를 진짜 실행하게 되면요. 이게 아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뭐 풍선 날렸는데 엉뚱하게 한 80%가 자기 지역 북측 지역에 가서 떨어지고 무인기 날렸는데 그게 뭐 격추되고 그 확성기 방송 남쪽을 향해서 했는데 별 저 효과가 없는데 거꾸로 이제 남쪽에서 북측을 향해서 이 맞불 대응해갖고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이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거 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블러핑용으로 위협용으로 이렇게 뻥카를 친 거다. 뻥카를 친 거다. 그런 결론이 아주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 같은 데는 엉뚱하게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당정청이 한몸이 돼서 엄정 대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건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오늘 이 김정은의 이러한 조치에 화답을 한 것인지요, 우리 정세균 총리가요, 정세균 총리가요, 오늘 어디를 갔냐면요, 그 대북 전단 뿌리는 김포에 거기를 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김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대북 전단 살포 지역을 오늘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이 보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오늘 보면요, 보류라고 해놓고 완전히 취소는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의 취소인데 이걸 왜 보류라고 했는가, 계속 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남쪽 길들이기에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소라고 하지 않고 보류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뭔가 정세균 총리가 그 대북풍선 날린 데 갖고 긴급 점검을 하고, 참 이 정권이 아직도 이번 그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남 확성기와 삐라 살포는 애초부터 뻥커였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